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컴프레서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컴프레서 본연의 방식으로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 즉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적용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소리가 크게 튀는 부분을 찾은 다음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시면 여기서는 이쪽이 좀 크게 튀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리가 큰 쪽이 컴프레션 될 수 있도록 여기 보이시는 스레시홀드를 내려서 컴프레서가 작동이 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껐을 때는 잘 들어보시면은 여기는 작고 이쪽은 클 건데 적용하시면은 여기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의 레벨이 거의 일정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 것부터.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큰 소리가 작아지면서 다른 곳과 거의 일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소리가 좀 작아졌으면 여기 있는 메이크업을 이용해서 매칭하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예제로요. 베이스만 적용했는데 다른 악기들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패럴럴 컴프레션이에요. 믹싱 때 자주 사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로 컴프레서 안에 있는 여기 보이시는 믹스 노브를 이용하는 방법과 억스 트랙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두 방식의 차이점은 회원 전용 동영상이나 오프라인 수업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믹스 노브를 이용한 방식 한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드럼의 경우에는요, 펀치감을 더하고 싶다. 그럴 때는 레이쇼를 일단 높이고, 어택은 최대한 느리게, 그리고 릴리스 타임은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컴프레션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용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는 믹스 노브를 완전히 왼쪽으로 돌려서 컴프레서가 작동되지 않게 설정을 하고 조금씩 돌려가면서 소리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 거부터. 자, 보시는 것처럼 두께감과 펀치감이 더해지는 멋진 드럼 사운드가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네, 오늘은요, 두 가지 컴프레서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